최순실 사태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던 정치적 보수는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. 그런데 보수가 보수를 해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닙니다. 보수를 잘 못해서가 더 맞아 보입니다. 권력 해바라기, 부패, 탐욕, 책임 회피 이런 것들 말입니다. 원칙과 자유주의, 배려 그리고 자기 혁신 같은 보수의 가치를 지금이라도 되찾기 바랍니다.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유명한 말처럼 건강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